이름 뭐야? 형 고양이 맞아? 어. 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끝나거나 안무 연습이 끝나고서 그 새벽에도 수업을 받으러 가거나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굉장히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고. 형, 내가 스테이보다 좋지? 당연하지. 오. 당연하지. 오. 당연하지. 오.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칭찬.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사람이 칭찬. 봐도 정말 잘생겼을 정도로 정말 잘생겼습니다. 정말 좋은 형이에요. 와. 메이드 바이 승민. 뱅쇼. 이거는 과연 맛있어서 주는 걸까요? 이혼했어요? 확인했지. 자리 바꿔드릴까요? 둘이 마주 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자꾸 세계가 붕괴시키잖아. 여행. 리노야, 너가 할 수 있으면 뒤집어. 굴러. 형 뒤집어. 그러면 승민이는 오. 어? 와,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보기가 저기 이때 봐, 이때 봐, 이때 보는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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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게 힘들다. 나 리노 형 내가 봐도 안 보이는데? 나도 안 보여. 아, 나도. 야! 용복! 용복? 오! 아! 찬이나 찬이 형이 그게 그나마. 없지. 그치. 어. 근데 그 둘은 둘 다 눈웃음 치니까. 눈웃음 쳐요? 유난히도 캄캄한 밤에 나 홀로 너를 생각하네. 이런 기분 설명할 수 없어. 원래 이만쯤 너와의 여행을 생각했었는데. Yeah, yeah, yeah. 네가 좋아하던 와인과 선물을 준비했겠지. 너를 상상하며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를 주워 사주는 그런 비결이 있나요? 뭔가 드립으로 하는 사실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걸 이거를 뭔가 먹으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주는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찾아야 행복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가짐이 되면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날에 나는 내게 너무나 서럽겠지. 내 맘과 다르게 너에게 상처를 줬으니.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했던 너에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너와 나의 다른 생각이 결국엔 우리를 서로 갈라섞게 만들었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지 난 모르겠어. 줘야 하는데 내 마음 변하지 않았다고. 모든 게 어해야 내 얘길 들어주길 바래. 어쩌다 너와 나 왜 이렇게 끝난 건지. 너를 기억하면 난 가슴이 아파. 시간이